그래도 언뜻 보면 돼지는 귀엽기라도 한데 뼈다귀는 제가 진짜 듣기 싫어하는 말이거든요. 정영도 지난번에 저한테 야, 조금만 개 그랬어요. 근데 저는요 순이어치랑 기름만 해서 제일 크거든요. 그래서 정영이 맛있었던 것 같아요. 아, 조금만 개 그랬는데 유치원에서는 자기가 제일 크다는 거 같네요. 정근,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? 아, 전 진짜 기억이 안 나요. 그럼 그 무식한 돼지야인 좀 취소하고 다른 걸로 할게요. 저번에는 엄마가 저한테 엄청난 말실수를 하셨거든요. 와, 엄마가요? 그게 뭔데요? 제가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데 덧셈이랑 뺄셈 문제가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. 그런데 엄마가 야, 너 미쳤냐? 이러는 거예요. 이거 말실수 맞죠? 아니, 근데 제가 정원이 그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얘가 이제 뺄셈이 앞에 이제 붙잖아요. 덧셈이 붙든지 뺄셈이 붙는데 그걸 확인을 안 하고 덧셈 다음에 뺄셈이 나오는데도 덧셈으로 계속 풀고 막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, 너 미쳤냐? 그랬더니 어? 왜 엄마 나한테 욕해요? 그래서 미쳤냐가 무슨 욕이냐? 그랬더니 근데 나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? 막 이러는 거예요. 아, 근데 엄마가 좀 그때 네가 너무 저 이게 집중을 안 하니까 엄마 화나서 그랬어. 그건 진짜 미안하고 나도 너희들 3학년한테 저기 뭐지 상처받을 때도 많아야. 지난번에 정훈이 너 네가 장난감 갖고 싶다 그랬을 때 엄마가 그랬잖아. 네 장난감을 살려면 엄마가 지금 밖에 나가갖고 일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네가 뭐라 그랬어? 네? 엄마 지금 당장 나가요 그랬지. 나 그때 얼마나 너 상처받았는지 아니? 야. 그리고 성훈이 너 나가. 성훈이 너 지난번에 또 엄마한테 속상하다고 내가 이제 아프리카 가서 죽어야 되겠다 너 엄마한테 그랬지? 너 기억나지? 그건요 하품하는 법을 잊어버려서 잠이 안 오는데 엄마가 계속 자라고 화내서 그랬거든요. 근데 왜 하필이면 아프리카예요? 책에서 봤는데요. 거기가 우리 집에서 제일 멀거든요. 아니, 성훈이가 목욕을 하고 타려고 나왔는데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서 너 왜 울어? 그랬더니 하품하는 법을 잊어버렸어요. 이러는 거예요. 그러더니 보세요. 안 되잖아요. 아니, 그래서 처음엔 너무 귀여운 거예요. 그래서 아, 어이구, 어떡하나 하품하는 법을 잊어버려서 어떡하지?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3시간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. 진짜. 이제 자야 되는데 형들도 이제 다 자야 되는데 3시간을 울어 재끼니까 데리고 나와가지고 혼을 냈죠. 어? 하품은 저절로 나오는 거야. 어? 왜 갑자기 하품이 안 나온대? 그러면서 막 혼냈더니 갑자기 막 울더니 내가 안 되겠다. 내가 아프리카 가서 죽어야 되겠다. 얘들아, 엄마는 너희들이 그렇게 엄마한테 상처되는 말을 하면 속상해. 뭐 죽어야 되겠다, 뭐 집을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 절대 하는 거 아니에요. 네. 어? 사실 부모 앞에서 죽어야 되겠다라는 말처럼 나쁜 말이 없어요. 알겠습니다. 자, 갈매기와 기러기. 여기 오세요. 엄마는 말실수 대장이에요. 저번에 고기 먹으러 갔을 때 메뉴판에 분명히 갈매기 살이라고 써 있었는데 엄마가 기러기살 4인분 드세요 이래서요. 거기 아줌마가요. 아이고 기러기살은 안 팔아요 막 이랬어요. 아, 그런데 아빠가요 그거 갖고 계속 엄마를 놀렸어요. 아니 당신은 기러기와 갈매기도 구분 못해 막 이러면서요. 그래서 엄마가 계속 갈매기 기러기 갈매기 기러기 갈매기 기러기 하고 생각하셨나 봐요. 그래서 조금 있다가 엄마가 아빠한테 그런데 당신 친구는 갈매기 아빠 되려나 봐요. 아니 기러기지? 그래서 아빠가 또 그거 갖고 한참 놀렸어요. 갈매기 아빠. 갈매기 아빠. 그 증상이 나타난 지 꽤 됐어요. 꽤 됐는데 제가 정말 이제 동물 도감 같은 거 보면서 아 이거는 갈매기 이건 기러기 막 이렇게 외우고 가서 부산에 가서 거기 이제 그 과자를 주려고 여보 기러기 되게 많다 빨리 과자 사자 딱 그러고 나서 근데 이게 한 번 혼동이 오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.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. 네. 과자에서 사는 게 갈매기예요. 그렇지. 과자에서 사는 갈매기. 그렇지. 그렇지. 애가 가르쳐주네. 그러죠.
엄마가 왜 그런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? 제 생각에는 엄마가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딴 생각.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우리 밥 언제 먹어요? 그러면 엄마가 그래 이러고 엄마 내가 좋아 가인이가 좋아? 그러면 맞아 이러세요. 엄마들이 생각할 게 많아서 그래. 잘 나온 정수로 대답을 하시기 시작하는군요. 이때 여러분들이 엄마 잘해줘야 돼요.